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5월 18일은 광주와 전남 일원에서 신군부의 집권 음모를 규탄하고 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하며 전개한 민중항쟁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올해는 5.18 민주화운동이 4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전남도의회 우승희 교육위원장 그리고 초당대학교 교양학부 정행준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올해가 5.18 민주화운동이 발생한 지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40주년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40주년 행사의 캐치플레이즈가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였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그때 당시 80년 5월 광주 시민들의 항쟁 정신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한 정신에 대해서 여전히 유효하고 또 아직까지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이 계속되고 있어야 된다. 즉 민주화운동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생각이 됐고요. 특히 이제 도청 앞에 그때 당시 뿌려졌던 어떤 민주주의의 항쟁의 정신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게 대한민국의 뿌리다라고 하는 게 대통령께서 말씀 주셨던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5.18 이후에 80년대, 90년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또 학살자를 처벌하기 위한 투쟁들이 계속 됐었고요. 그 과정에서 95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고 또 전두환 노태우가 구속되고 또 그 이후에 민주주의에 대한 또 인식도 바뀌었고 또 5.18에 대한 그 명칭도 처음에는 광주 사태에서 5.18 민중항쟁 민주화운동 그리고 광주까지 빠지게 되는 이렇게 전국적인 민주화운동으로 이제는 성장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진실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진실규명에 대한 역사적 책무 우리가 또 가지고 있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이 진상규명을 통해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5.18 민주화운동에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5.18 민주화운동은 방금 우리 우승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굴곡진 한국의 현대사라는 이 맥락적 이해 가운데 5.18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1980년, 지금부터 40년 전에 5월 18일에 일어났던 사건 자체만 놓고 보면 이 5.18에 대한 해석을 아주 잘못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5월 18일이 컨텍스트로 한다면 그날을 기점으로 전후 맥락을 이해하는 즉 컨텍스트를 이해하지만이 5.18이라는 사건이 왜 대한민국의 5.18로 승화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 세계 민주주의에 특히 아시아에서 일어난 이 민주, 인권, 평화라는 그 핵심의 가치를 왜 구현해야만 한 이유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근현대사는 참 굴곡진 역사죠. 4.19 혁명으로부터 또 박정희 대통령의 18년의 장기 집권 결정적으로 이 5.18의 문제는 우리 잘 아시다시피 12.6이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 이후에 말 그대로 전두환이라는 신군부 등장 즉 그 당시에 보안사령관이었던 신군부의 등장으로 인해서 다시 말하자면 그 당시에 민주화 열망을 신군부가 다시 한번 오히려 박정희 못지않는 더 극악한 방법으로 우리 시민들을 또 국민들을 탄압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5.18은 5월 18일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한국의 민주주의의 역사에 큰 전환점이었고 그 지점에서 우리 광주 시민과 전남 도민은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자발적 순교를 한 행위였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할 숭고한 가치라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 5.18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이 민주화는 아직도 걸어가야 할 길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5.18은 우리 호남민들에게는 가슴 아프지만 그 순교의 역사 그것이 바로 우리 호남민들의 인식해야 될 5.18에 대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지역의 가슴 아픈 역사이자 5.18은 민주주의의 위대한 역사이다. 또 이것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5.18 민주화운동이 갖는 의미, 특히 우리 지역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호남정신이죠. 예, 호남정신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왔고 그 근간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80년 5월의 항쟁정신이 87년 민주화운동과 그리고 최근 촛불항쟁으로 촛불시민혁명으로 이어졌고 지금의 민주정권을 만들어낸 근본적인 뿌리 결국은 이제 대한민국의 정신이다. 그래서 방금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헌법전문에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우리 전남에 있어서는 그때 당시는 광주가 불리지 않았기 때문에 전라남도 광주시였죠. 그래서 전라남도 분들이 우리의 역사로 가지고 있었는데 도청이 무한으로 이전해 오면서 5.18은 광주의 것 이렇게 좀 그 무의식적으로 인정하게 돼버리는 그래서 전남도가 무안으로 넘어온 이후에 한 번도 5.18 기념행사를 진행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런 요청을 했고 도지사께서 39주년부터 5.18 행사를 했고요. 올해 또한 크게 40주년 행사를 했었고요. 또 우리 전남 도민들이 활동했었던 여러 가지 그 항쟁의 역사가 깃들어져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건물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곳에 대해서도 추가로 5.18 사적지를 인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남의 5.18을 다시 이제 찾아가는 이런 또 활동들을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년이 지나도록 이 5.18 민중 항쟁에 대한 역사 왜곡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5.18 민중 항쟁에 대한 역사 왜곡은 다분히 정치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수구 보수 세력이라고 일컫는 이 집단들에 대한 집단들이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치 주홍글씨처럼 우리 5.18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 수거보수 세력들이 바로 이러한 5.18 민중학생에 대한 역사 왜곡을 줄기차게 하게 된 그 이유가 다분히 정치적이라는 이유에서 우리가 이 5.18 민중 역사 항쟁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우승희 의원님도 계시지만은 전라남도교육청이라든지 우리 광주시교육청 또 광주광역시청 전라남도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부터가 5.18의 역사 또 5.18 기점으로 한 전후 상황에서의 한국 근현대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분명한 또 교육 활동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 아이가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제 아이가 5.18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해줬는데 사실 여러 가지 조사 결과를 놓고 보더라도 광주 전남에 있는 청소년들부터가 앞으로 쭉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런 5.18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가치에 대한 이념 또 의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5.18의 정신을 광주라는 지역 안에 국한시켜서 이 수구 세력들이 말하는 우리를 소외시키고 우리를 주홍글씨로 만드는 도구로 활용하는 그런 계기를 이들이 더 활발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5.18에 대한 어떤 의식들, 사건 우리 의원님 말씀하시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이런 노력들은 거듭거듭 더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역사를 올바르게 기록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왜곡된 역사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진상 규명이 필요합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에 의한 폭력이었다, 국가 권력에 의한 폭력이었다는 것을 이제 대통령이 인정을 또 하셨고 그 전에도 이제 대통령께서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따른 현장들을 빨리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행방불명자들이라든가 그다음 안매장했던 장소들 계속 이제 발굴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40주년 행사 때 이제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진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용서와 화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결국에 그때 당시에 진압군으로 활동하셨던 분들 또 뭐 헬기를 뭐 조종했던 분이라든가 관계 이 선상에 있었던 분들이 이제는 좀 그 마음속에 굴레를 좀 벗고 역사 속에서 자신들의 했던 물론 자신들이 했던 죄악을 그 밝혀낸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본인이 그
군사 그 질서 속에서 군인들이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또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고백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제 진상규명위원회가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좋은 성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가장 큰 거는 역사 왜곡, 즉 가짜뉴스를 엄벌하기 위한 노력들이 사회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짜뉴스 영상들이 우리가 저희들은 보진 않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보고 그걸 그냥 습득해버린 이런 그 상황이 좀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짜뉴스를 단절하는 문제, 특히 역사 왜곡을 주도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용서 없이 단호하게 처벌하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 이번에 당선되셨던 광주 전남의 국회의원들께서도 1호 법안으로 역사 왜곡 또한 5.18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빨리 그런 법들이 마련이 돼서 왜곡되지 않는 우리 우리의 진실들을 찾아내는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승희 의원께서는 전남의 5.18 유공자가 민주 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개정 조례안을 발표하시고 또 통과했다고 하시죠.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네, 아직 이제 도의회 본회의에서는 통과되지 않았고요. 상임위에서 통과가 돼서 네. 22일에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5.18 유공자가 전남에 계신 분들이 716분 계신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도시근로자 평균의 100% 내 기준을 정해가지고 생계지원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제 생계지원비를 기준을 소득기준으로 정하다가 보니까 3분의 2가 아직 받지를 못하고 계세요. 특히 이제 유공자들 사이에서 우리가 5.18 때 그렇게 항쟁했던 이러한 항쟁의 정신 그리고 희생들이 선별적으로 또 시혜적으로 뭔가 주는 듯한 그걸 또 그냥 금액으로 기준을 정해서 구분하는 것이 마음의 상처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오셨고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그러면 이분들의 상처를 어떻게 오르만질 수 있을 것인가, 또 올해 이제 5.18 4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방법들을 이제 상당히 오랜 시간 좀 고민을 했고 검토를 했던 터에 명예수당이라는 형태를 두어서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고요. 그동안은 이제 생계지원비를 13만 원씩 지원을 받으셨는데 그분들도 물론 이제 3분의 1만 받으셨죠. 그러나 전체 716분에 대해서 명예수당을 전체적으로 6만 원을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그동안 받으셨던 생계지원비를 받으셨던 분들은 거기에 추가해서 7만 원만 추가하는 형태로 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분들의 명예를 충분히 합당하게 예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네, 5.18 민주 유공자 모두에게 합당한 예우를 갖추기 위한 중요한 첫 발걸음인 것 같습니다. 전남의 5.18 항쟁지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 사적지들의 역사적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는 사실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에 대한 의미와 이 가치를 인식하고 공유하는 데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유홍준 교수 나이무라 주산 답사기에서 그 첫 번째 편이 바로 우리 해남 강진 땅을 조명했습니다. 유홍준 교수가 썼던 당시에 나에무라 유산 답사기의 제1편의 서막에 우리 강진 해남 땅은 풀 한 포기, 돌멩이 하나도 문화재다라는 메시지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맥락을 제가 이어서 이 5.18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우리 광주 전남은 아까 우승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광주만의 소위 말해서 광주 민주항쟁이 아닙니다. 전남도민의, 호남민의 사실은 민주항쟁이다 이렇게 봐야 맞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 광주 전남은 특히 곳곳이 다 5.18과 관련된 문화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문제는 그럼 이런 문화적인 즉 문화재라고 지금 소위 말해서 우리가 지정한 곳에 대한 유지 관리 이런 부분이 너무나 부족하고, 또 하나는 아직 흩어져 있거나 잘 알지 못해 발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유지 감독들이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광주 전남은 그동안 말씀드렸다시피 아시아의 민주화의 모범국가이고 벤치마킹의 대상의 사례입니다. 한국의 민주화를 얘기할 때 광주 5.18을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맥락적 상황을 보더라도 우리 광주 전남의 곳곳에 터져 있는 혼재되어 있는 이런 유적지에 대한 어떤 관리, 어떤 체계적 관리를 광주광역시와 전남도를 비롯해서
좀 더 성의 있게 정책 집행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5.18 역사 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결국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를 보존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40주년을 맞아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렸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에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전에 국가기념일 이전에는 시민들이 5.18 민주항쟁의 기념식을 항상 도청 앞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대통령께서 오셔서 다시 또 40주년 행사를 했는데 가장 큰 거는 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5.18 최후의 항쟁지였던 도청이 훼손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형이 훼손된 상태에서 했던 그 역사적 아픔, 또 역시 진실규명과 역사 복원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그때 당시에 돌아가셨던 분 남편을 잃으셨던 칠순 어머니가 나오셔서 편지를 읽어주셨고 또 시민군의 딸이 살풀이 춤도 하셨고요. 또 그 조카들이 또 미래 세대가 나와서 본인들의 이야기를 해줬던 것이 참 인상이 깊었고요. 여전히 인물년 행진곡에 대한 마음이 잔잔하게 그랬습니다. 항상 저는 저뿐만 아니라 아마 호남 사람들 다 그럴 텐데요. 인물년 행진곡을 부를 때면 늘 뭉클해지는 이런 느낌들을 다 같이 한번 다시 느꼈던 그런 40주년 행사였습니다. 네,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생생하게 증언하는 특히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에서 열렸다는 점이 참 의미 있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5.18의 정신과 가치, 미래를 책임질 세대에게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역사를 잇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항상 반복됩니다. 이제 5.18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이고 더 나아가서 세계 속의 민주화 운동으로서 그 위상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5.18은 반드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5.18의 그 의미를 우리는 그럼 어떻게 계속 발전시킬 것인가, 이게 과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간단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광주 전남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이르기까지 교과 비교과 활동을 연계한 이러한 같이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5.18 민주시민 교육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우승희 또 의원님이 또 교육위원장이셔서 제가 또 건의 말씀을 올립니다만은 우리부터가 우리의 역사를 산 역사를 저는 우승희 의원이 방금 이물리한 행진곡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문제는 우리 지금 광주 전남의 청소년들은 5.18을 머리로서만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가슴으로 어떻게 전달시킬 것인가. 그리고 이들이 이제 5.18의 정신을 가지고 더 높은, 더 숭고한 가치를 추구하는 민주인권 평화라는 민주주의 실현을 주체들로서 우리가,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만은 우리 광주 전남 시도민들을 포함한 또 지역의 정치권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민주시민 인권 교육에 대한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과 이에 따른 예산 집행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우리의 미래인 만큼 이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제대로 된 역사 규명, 이 진실 규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승희 위원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주셨던 이제 5월길 민주길과 관련해서는 전남 도교육청에서도 이번에 이제 사적지를 탐방을 하는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날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월 도청에 나라면 도청에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다라면 그날 돌아가셨던 5월 영령들에 대한 희생에 응답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정신, 그러니까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해야 될 진상규명이라든가 또 사적지 또 교육들을 꾸준히 열심히 잘 해가는 것이 그 영령들의 헌신에 또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시간 희생자들이 지키려 했던 이 민주주의 가치에 대해 감사하고 또 고민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0년 전 그날 용기 있는 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낸 것, 그리고 그들이 남기고 간 숭고한 정신을 온전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